자요!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시리즈에 나오는 스프링트랩이랑 캐릭터입니다. 스프링트랩 계열 전부 다루겠습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시리즈대로 스프링트랩, 애프튼, 스프링보니맨, 번트랩. 순서대로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3,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리아 시뮬레이터,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헬프 원티드,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서큐리티 브리치에 나오는 캐릭터로, 여기선 스프링보니맨을 제외한 작품들은 모두 애프튼으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프레디 시리즈 제작자는 시큐리티 브리치를 끝으로 은퇴하신 스콧 코슨이며, 성우는 대부분 PJ 헤이우드가 맡았습니다. 스프링트랩 파트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 커플가이 TMI에도 나왔듯 비가 오는 날밤 원원에게서 도망친 애프튼이 오래된 스프링락 슈트를 입은 결과 숨이 닿아도 위태롭던 스프링락이 풀리며 부품들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고 오장육부가 애니메트로닉스 몸체에 꼬이며 늘어나 자업자득으로 윌리엄 애프튼은 죽게 되었지만 약 30년 후 파즈베어의 두려움 공포의 집이란 곳으로 개장을 10일 앞둔 채 재등장하게 됩니다. 있는 방법에 대해선 애니메트로닉스가 아닌 복장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제작사에서 만든 손잡이를 꽂고 꽉 돌리며 애니메트로닉스의 스프링 고정장치를 통해 기계 부품이 바깥 쪽으로 압축되면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숨쉬는 것까지 주의를 내릴 정도로 습기 약해 만약 습해진다면 고정장치가 느슨해져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스프링트랩이 움직이는 건 그 당시 만들어진 특별 제작된 애니메트로닉스인 프레드베어와 스프링보니의 애니메트로닉스는 소리가 난 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적은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가서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즐겁게 하진 못하되 다행히 당신이 죽는 걸 막게 해줍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황풍구에 오류가 난다면 황풍구 쪽으로도 진입해옵니다.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3가 나오기 전 트롤 버전으로 스콧이 내놓은 적이 있으며 무료로 됐다 놀란 프레디가 트로피를 먹기 위해 점프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5일차 통화 내역에 의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었던 스프링보니가 제자리에서 움직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3가 나오기 전 유명했던 가설 중 스파키라 추정됐던 조작된 그림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몇몇의 유저들은 스콧 게임즈에 처음 나온 I'm Still Here의 스프링트랩을 골든폭시 혹은 스파키란 가설을 내세우거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타 애니메트로닉스들과는 다르게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션이 두 번이나 있는데 하나는 창문에서 스프링트랩이 당신을 주시해도 별 조치를 안 취할 때 안쪽으로 더 들어올 때랑 그 후 캠을 켰을 때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지나갑니다. 이땐 뭘 해도 늦었습니다. 게임 시작 전 이스터에그로 스프링트랩 슈트를 거슬려 하는 윌리엄 애프튼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프링보니 자체의 성별은 미니게임에서 퍼플가이가 남성 직원에게 씌워주는 걸 보아 남성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FNAF 월드에선 여자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만 달아주는 속눈썹을 달고 등장하여 혼란을 주었습니다. 스프링트랩의 비명소리에 대해 마일리트 포니에서도 쓰인 바 있다고 말하는데 아마 무료 사운드 효과음에서 가져와 만들어진 것이어서 겹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프링보니의 봉제 인형도 있는데 에반 애프튼에겐 그것마저 악몽에 나올 법한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애프튼 파트입니다. 애프튼은 네 화염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시스터 로케이션 커스텀 나이트를 깨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 속에서 좀 많이 굴렀는지 시체가 근육 몇 점만 붙어져 있고 철심이 많이 빠졌으며 팔이 빠진 등 슬슬 이쯤 되면 얘는 애니메트로닉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뚝심으로 애니메트로닉스로 움직인다 싶을 정도로 망가져 있으나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며 3D 시큐리티 브릿지에서 아케이드 간판 캐릭터로 발견되는 걸 보아 애들한텐 썩 인기 없는 건 아닌 듯 보이거나 게임 스토리를 벗어나 단순한 팬서비스 느낌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리아 시뮬레이터도 참 재밌는 게 만약 애프튼에게 깝투키를 당한다면 마이클과 윌리엄은 가족끼리 만나는 것인데 우리 애프튼은 웬 이상한 대사를 횡설수설하며 깝투키할 때 눈을 부릅뜨는 것을 보아 아마 알아본 것이란 말도 있으나 이쯤 되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대사처럼 언제나 돌아옵니다. 설령 불탄다고 해도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되돌아오죠. 그만 좀 돌아와! 스프링보니맨 파트입니다. 파이브 나이츠 프레디 헬프 원티드 가상현실 게임 속에 침입한 자이자 제대로 된 명칭은 확실히 없지만 글리치 트랩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파일 명칭이 스프링보니맨이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프링보니맨의 목소리의 피치를 높이면 테이프에서 나온 목소리가 나오며 테이프를 모으면 성체가 뚜렷해지며 복도에서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브릿지 티저 영상에서 노란색 보라색 오리도 화면들을 모아 발길을 내리면 스프링보니맨 손이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 팬덤에선 윌리엄과 스프링보니맨은 동일인물이란 말도 있으며 번트랩이 영웅뿐만 아닌 애니메트로닉스들을 해킹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부활했네요. 짜잔, 프레디 파즈메어 피자니의 시뮬레이터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외형은 스프린트랩 시절에 더 가깝게 바뀌었으며 충전 포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 사라진 글램록 오니의 몸을 가진 것이란 말이 있지만, 글램록 시리즈는 대부분 윤기가 도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내골격이 역으로 생성되었으며 프레디 파즈메어 피자니의 시뮬레이터 뒤에 시간대라기엔 무색하게 머리 쪽 살점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번트랩의 성우 또한 원래 F팀들의 성우와는 다르게 매튜 커티스가 녹음했던 몇 가지 대사가 있었지만 미사용 파일로 존재해 있으며, 파이브 나이츠 프레디 헬프 원티드와 연관이 있는 건지 번트랩 또한 해킹 능력을 보입니다. 여담으로 점프 스퀘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통칭 블로베그에 어디론가 잡혀갔는데, 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